머리카락과 눈썹, 피부까지 하얀 사람들, 멜라닌 합성이 안 되는 선천적 유전병인 백색증, 알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외선에 취약해서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햇볕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시력도 대부분 약한 편이에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일부 동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고통의 강도가 더 심합니다. 이들의 팔이나 다리, 뼈 같은 신체 부위를 갖고 있으면 행운이 따라온다는 미신 때문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습격당하거나 살해된 알비노인의 숫자가 700명에 달할 정도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되는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눈의 여왕으로 불리는 러시아 출신의 모델 나타샤 지드코바, 하얀 조각상처럼 보이는 스테판 톰슨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모두 백색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지금은 특유의 몽환적이고 투명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대중들이 사랑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세네갈 출신의 코우디아 디오프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피부가 검푸르게 보일 정도로 많은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흑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멜라닌의 여신이라는 건강한 별명으로 불리며 모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my goal is inspiring younger women because I don't want them to feel I felt some type of way when I was younger.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백반증을 갖고 있는 위니 할로우 역시 전 세계 런웨이와 유명 잡지들에게 환영받는 캐나다의 슈퍼모델입니다. 어릴 때는 얼룩말 같다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백반증을 포함한 피부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연설이나 캠페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Be your own person. Know for yourself what beauty is rather than looking to a magazine or to even me for what beauty is. Know within your heart and make your own mold.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미의 기준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에는 거부감을 갖거나 색안경부터 쓰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모델업계에서도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름다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